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BMW 320i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12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89,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유사고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쭉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본넷도 보겠습니다. 본넷도 보시면은 관리 상태에 좋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4.70으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상태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쭉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도 볼게요. 휠 보시면은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상태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64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쭉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봤을 때 깨짐 없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스포일러도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내부 공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보조석 측면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89,518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한문 카던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볼게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편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 오토 스톱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은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밑에 쭉 보시면 코일 매트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볼게요. 시트 쭉 보시면은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거 확인했고요. 중앙에도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 BMW 320i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